송모 얘기하고 피해자님의 역사는 저는 유사 일의 가장 아픈 역사라고 생각합니다. 이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저희들의 어머님을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딸들을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과 같은 나이에 끌려가서 일본 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것을 사죄는커녕 오히려 매춘부라고 비난하는 일본의 이런 폐륜적 행위 앞에 과연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? 오늘 특별히 3.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한 분 한 분 떠나버리고 이제는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될 때입니다. 아베가 사죄하겠습니까? 불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분들이 요즘에 가장 유력한 무기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어머님들의 정말 아픈 역사, 일본의 폐륜적인 국가적 성폭력에 대해서 영어로, 일어로, 중국말로 전 세계에 알려서 일본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아베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. 반드시 3.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아베의 사죄, 배상, 책임자 처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자기 맡은 바 공간에서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이혁선 어머님을 주제로 한 또 나눔의 집에 여러 우리 어머님들의 그동안의 정말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담은 영화가 애움길이 귀향2의 형태로 해서 곧 상영이 되고 시사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공간 공간마다 시사회를 열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생존하신 이혁선 어머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고 또 떠나신 분들의 한을 못 풀어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